만나면 좋은 친구 MBC. 봄날의 햇살이 되고 싶은 당신. 그렇다고 밖에서 햇살만 받고 있다면 피부 상한다고요. 지금부터 보기만 해도 봄이 느껴지는 화사하고 향긋하고 달콤한 봄을 닮은 디저트를 만나러 가보시죠. 여러분, 봄이 왔어요. 너무 설레죠. 이 봄하면 생각하는 노래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잖아요. 아, 오늘 저는요 이 노래처럼 입과 눈이 즐겁고 화사하고 예쁘게 보내볼 예정이랍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따스한 봄날 그 시작은 역시 우아하게 차 한잔하면 기분 좋잖아요. 아, 어서오세요. 무슨 차를 드릴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저희는 향긋한 차가 상당히 많아요. 한번 직접 보셔도 되고 고르셔도 돼요. 오, 아, 직접 골라봐요? 네. 우와!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아, 아니, 이게 다 차예요? 어, 예, 전부 차예요. 되게 향긋한 차들도 되게 많아요. 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꽃차. 꽃차, 이제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네요. 꽃, 이제 내 입에 양보하세요. 정말 많은데 몇 종류나 되는 거예요? 한 100여 종이 좀 더 돼요. 100여 종의 차요? 네. 다 만드신 거예요? 어, 이거 제가 선수 다 만든 거예요. 어, 채취도 하고 작은 밭에다가 농사도 좀 짓고. 꽃차의 매력, 꽃색을 닮은 고운차 빛깔입니다. 마치 꽃의 향기를 물에 담아 마시는 기분이 든달까요? 봄에는 역시 꽃차네요. 꽃의 매력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편안함, 또 엄마의 그 자궁처럼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 같아요. 따뜻하고 편안하다. 이 꽃차의 매력을 들으니까 네. 더 빨리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마시면 될까요? 제가 다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 차를 한 모금을 입에다 살짝 넣어보세요. 그 사이에 다식을 입에 넣으셔서 입에다 녹여서 드시는 거예요.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일단은 다식이랑 먹어서 깔끔한 것도 있고요. 네. 오히려 입으로 먼저 이 봄을 알았다는 생각으로 너무 향긋해서 제가 괜히 꽃을 먹으니까 꽃처럼 예뻐진 것 같고 꽃처럼 예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목소리도 예뻐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네요. 너무 예쁘고 기분 좋아요, 선생님. 그 자체가 아름다우셔요. 자체가 꽃이시잖아요. 더 해주세요. 꽃차는 입안 가득 은은한 향기를 남기고 주인장은 남다른 글솜씨로 시를 짓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꽃과 시, 뭔가 분위기 있네요. 만나요 우리 유해 정. 봄 햇살이 따사로운 걸 보니 봄인가 봐요. 만나요 우리 봄바람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걸 보니 봄인가 봐요. 만나요 우리 꽃잎이 흔들리는 그곳에서 만나요 우리 봄을 닮은 당신이 보고 싶네요. 만나요 우리. 꽃차도 마시고 시도 짓고 혜정씨 기분 좋네요. 와, 이번에 또 어떤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가볼까요? 똑똑똑 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봄을 맞이해서 예쁘고 화사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와, 예쁜 케이크 기대되는데요. 봄을 닮은 케이크 어서 빨리 만나보죠.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 네, 지금 백설기를 찌고 있어요. 백설기를 다 찌면 이제 완성해서 앙금을 반죽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예쁘게 도포해서 오늘은 예쁜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백설기가 다 쪄졌다면 이제 앙금을 준비하는데요. 블링콩을 찐 뒤 입맛에 따라 설탕과 소금을 넣고 반죽하는 거죠. 앙금 반죽은 사실 처음 들어봐서 네. 굉장히 생소하고 신기해요. 네. 드셔보시면 굉장히 쫄깃하고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앙금 반죽을 잘 치댄 뒤에는 마치 만두피 만들듯이 넓게 펴줍니다. 이때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만두피처럼 된 이 반죽을 이제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장시간 노출이 되면 네. 떡이 이제 위에가 말라서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앙금으로 살짝 덮어서 싸주면 보관하기도 편하고 이동하실 때도 잘 식지 않아서 훨씬 더 좋아요. 와, 그런 작업이 있었군요. 네. 떡 케이크의 생명은 촉촉한 떡의 식감이니까요. 앙금으로 잘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봄의 색깔은 언제 입히는 거예요? 아, 예쁘게 봄 색깔 한번 네. 내볼까요? 색깔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봄이니까 네. 벚꽃처럼 연핑크? 네. 이런 거 예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핑크랑 흰색을 같이 좋아해서 아마 예쁘게 한번 만들어봐요. 네. 식용 색소를 떨어뜨리고 다시 반죽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색이 탄생하는데요. 봄의 화사한 연핑크 색이 바로 완성됐습니다. 우리 보자기를 이렇게 묶으면 네. 천 주름 모양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그 모양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얇게 편 앙금 반죽으로 주름진 보자기를 표현하는데요. 케이크인지 고운 보자기 쌈인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앙금으로 만든 색색별 장식이 올라가는데요. 케이크 위에 봄꽃이 화사하게 피었네요. 와, 여러분 짠! 완성됐어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아니, 케이크에 그냥 꽃이 활짝, 아주 화사하게 활짝 폈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하나는 정성까지 들어있어서 진짜 귀한 이 봄맞이 디저트가 완성됐네요. 색감이 어쩜 이렇게 다채로울까요? 누가 케이크에 꽃을 심었죠? 정말 먹기 아깝네요. 이어서 또 다른 디저트를 만들어보는데요. 우와! 저 이 깍지 진짜 많이 봤는데? 네, 많이 보셨죠? 네. 시중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꽃모양 과자예요. 오늘은 꽃모양 과자와 네. 견과류 두 종류들을 이용해서 맛있는 과자 만들 거예요. 우선 버터를 녹인 뒤에 검은깨와 통깨, 잣 위에 붓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꽃깍지에 담고 160도 오븐에서 약 8분간 구워주는데요. 짜자잔! 순식간에 완성된 또 다른 디저트! 견과류 꽃 과자입니다. 와! 엄청 바삭바삭하고 안에 견과류가 가득 들어가서 씹을수록 고소하고 버터 풍미 장난 아니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꽃 밖에서만 구경하시나요? 이제 집 안으로 꽃을 들이세요. 화사한 봄날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 이제 디저트로 즐겨보세요. 여러분, 이 꽃으로요. 이제부터는요. 향기로운 꽃차, 그리고 꽃 케이크, 마지막으로 간식까지 화사한 봄을 즐겨보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 꽃의 향연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꽃차와 꽃케이크, 꽃과자로 입안 가득 봄날을 만끽해보세요. 봄날의 햇살 가득한 오늘이 선물이 될 거예요. 예쁘니? 안녕? 이쁘나? 오늘 기분 어때? 기타 가지러 간다. 소들이 제 기타 노래 소리하고 하모니카 소리를 좋아해요.
안녕. 제가 하는 거는 콘서트가 아니고 콘서트. 네, 소들 위한 콘서트 이 말이죠.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면 좀 우울하잖아요. 나도 우울하고 소들도 우울하고 그냥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는데 얘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라. 소리도 지르고 꼬리도 흔들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 안 들려주는 그룹. 그러니까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이 더 활기차고 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김광석 일어나, 그 다음에 트로트 빠른 노래, 찬송가, 가스펠송 빠른 노래를 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소도 IQ가 개처럼 한 6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감성 지수가 있다는 증거죠. 예. 소풍 같은 인생도 오락 같은 친구도 내 만생의 사치인가 봐. 인생은 지금부터 신나게 살아보자. 저희 아버님이 소를 키운 지 40년이 되셨고, 저도 이제 대학에서 축산과를 졸업했고, 또 대학에서 이제 음악 동아리를 접하게 되면서 노래에 심취하게 됐고, 그리고 제 꿈을 따르자니 부모님이 울고, 부모님께 효도하자니 내 꿈이 안 되고, 그럼 좋다. 두 가지를 잘하자. 소도 키우고, 네, 노래도 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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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열심히 연습하시네. 이야. 자, 줄 다 튜닝 하셨나요? 네. 네. 4차원인데 약간 5차원인데요. 5차원인가요? 음악 하는 거 보면 기타 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는 굉장히 참 열정적이고.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그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황쌤하고 노래 한번 불렀는데요. 와,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가수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 일에 채설 다시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우리 동호회 회원으로서 참 이게 본보기가 되고 있고요. 시작! 힘이 빠졌어요. 다시 시작! 깨끗해요. 꺽지쌤 시작! 너무 화려하죠, 그죠? 제 생활의 50%가 음악입니다.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처졌던 기분들이 이제 살아나고 생동감이 있고, 제가 아프다가도 노래 부르면 나아져요. 이게 이 음악의 힘이거든요. 소외들도 제가 정성을 다해야만이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또 노래도 취미 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만이 제 생활이 윤택해지겠죠. 예, 제가 매년마다 콘서트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석 거리에서, 또 소극장에서. 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죠. 예. 군위에 있는 살아온 이야기 마을입니다. 아,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백혈병 어린이 돕기를 위해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전래놀이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아들이 백혈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한 12년 됐는데 계속 매주마다 여기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범범범범이 왔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대의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 그대여 나와 함께 해주어 이 봄이 가기 전에 함성 크게. 소만 키우면 너무 단조로워. 우울증이 걸려요. 소 키우다 우울증 그래서 한번 봤어. 그러니까 그걸 제가 탈피하기 위해서 소도 열심히 키우고 있고 또 봉사도 하고 있고 또 행사도 나가 있고 이런 거죠. 사실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 못 가져서 애들이 불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빠를 이해해주고 아빠가 소위도 충실하고 아빠 하고 싶은 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그리려니 하고 봐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시작.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애기 곰. 아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백일평 친구 환호를 돕기에 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아 이제 봄이 오고 했는데 봄봄봄 노래 불러주시고 하니까 봄 기운도 많이 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나들이 나와서 저희 아들이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백혈병 환우도 돕고 아이들이 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던져! 하나! 오! 두 번째 던져! 오!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제 목표가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웃음 치료를 통해서 웃음을 더 널리 전파하고 싶고 또 1집 싱글 앨범을 냈으니까 대중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고 그래 이쁘나 많이 먹어. 설레임이죠. 설레임. 뭔가를 그렸을 때 어떻게 변할까. 그 변화된 모습의 그 설레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안전지대를 그려주는 벽화 예술작가 유혜림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교대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마무리 작업을 제가 조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햇살이 쨍할 때 오늘 날씨가 너무 깜짝이네. 미술관에 수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 거기에 이제 아이들하고 벽화를 그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벽화를 그리는 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이제 창작이나 명화를 패러디한 거 그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그림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주로 그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내가 흰색 이거 먼저 가져가. 네, 그거 가져가세요. 뭐 한꺼번에
한꺼번에 같이 해야 아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벽화를 그릴 때 항상 포토존을 그려요. 벽화를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그런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림 작가는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완벽하게 그림을 마무리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작업을 하고 나서 끝났을 때 그 느낌이 아 그래서 예림 작가가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 작품을 보고 나면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걸 빨리빨리 센스 있게 해야지.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런 게 잘 맞지? 호흡이? 아, 여름에 하셨어요? 여름 아닌데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가 햇볕이 너무 쬐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작업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는 이제 무릎이나 이런 관절 이런 것도 힘들고 이 벽화에 미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작업이죠. 설레임이죠. 설레임. 뭔가를 그렸을 때 어떻게 변할까? 그 변화된 모습의 그 설레임. 우리 뭐 먹을까? 우린 진짜 먹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빨리 가자. 우리 보양식 먹자. 재밌지? 잘 먹자 오늘. 배고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주문할게요. 예, 그런 그리운 그런 맛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고 우리 김치 머리만 자르자. 많이 졸일수록 맛있어요. 그 국물이 진할수록 맛있는데 국물을 먼저 한 입 먹고 고기하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밥 위에 올려서 이렇게 한 입 슉 먹었을 때 그때 정말 맛있습니다. 이 김치가 다시 한번 떠서 먹고 저희가 거의 여기 올 때는 벽화를 그린 다음에 많이 지쳐서 오거든요, 퇴근길에. 그랬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와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는데 음식으로 이제 배를 충당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되어서 내일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죠. 능교는 아쉬워 좀. 그냥 아이들이 그릴 공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요즘 학교가 벽이 없어. 그치? 그래도 그 정도면 무난하게 예쁘게 잘 하면.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여기저기 진짜 많은 학교에 벽화를 그려뒀는데 소장할 수 없잖아요. 소장할 수 없어서 그게 많이 아쉬운데 사진으로 남겨서 전시회도 한번 열어보고 싶고 벽화 체험장도 만들어보고 싶고 그러한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저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능교철 하나 마무리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마무리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 제가 오늘 작품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가 코팅제를 바르는 거예요. 소울푸드는 그러한 느낌인 거죠. 마지막 코팅제를 바른 느낌. 너무 개운하다. 봄이 되면 난 수액이 땡기지. 이 수액 말고 맛있는 수액. 맛있는 수액 어디 없나? 수액, 수액, 고로쇠 수액. 고로쇠 수액 만나러 인제로 갑니다. 꽃보다 더 일찍 봄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봄이 왔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너무 날씨도 춥고요. 저기 계곡에는 아직 물뚜껑 꼭 얼어있던데 봄 맞아요? 네, 봄은 왔어요. 그런데 좀 고지대 높은데 응달이요? 아니 고지대는 지금 더 추운 거 아니에요? 더 춥죠. 근데 거기 무슨 봄이 왔어요 아버님? 그래도 거기를 가보시면 안 돼요. 가보면 왜 항상 왔다는... 다 가보시면 안다고 하시는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가서 봐야 돼요. 현장에 고생할 운명이다. 그렇게 결국 산으로 간 정경 씨. 봄을 느끼게 해주신다고 해놓고서 등산로도 없는 곳으로. 진짜 이렇게 생 산을 올라보기는 정말 저도 처음인데요. 아니, 빨리. 어머니. 어머니. 아우 진짜 양옆에서 그냥 아주 그냥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겠네. 아우. 고로쇠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 왔어요. 이게 바로 고로쇠 나무예요. 얘가 바로 고로쇠 나무. 네, 둘러볼게요. 아니 그럼 나무가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무에 최소한의 피해가 안 가게끔 해서 뚫고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 뚫어볼게요. 와, 나무 구멍에서 수액이 나오네요. 와, 물이 또르르르 이렇게 기약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달아요 아버님. 네. 어머 너무 신기하다. 네. 자연에서 나는 것들이 이게 자연 그대로 진짜 단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좋아요. 수액 중에서도 맛이 가장 달다는 고로쇠물. 어머 어쩜 이렇게 달아요 아버님? 네. 어머 나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보람이 있어요. 자, 그만 드세요. 이래야 돼. 저 이제 다섯 방울 먹은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어렵네. 빨리 해가지고 일을 해야 돼. 비싸시네, 비싸시네. 비쌀만도 하죠. 추운 겨울을 보내고 2월에서 3월에 마실 수 있는 천연 건강수. 귀한 만큼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줍니다. 수액을 채취하는 나무, 이건 뭐예요? 올해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다 하는 거를 허가를 관해서 줘요. 우리가 이제 하면은 이제 인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채취를 하는 거예요. 되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네요. 네, 그래서 관리소 거기에서 철저히 하고 있어요. 한 모금 마시고 가자고. 아버님 왜 빨리 가고 싶어 하세요? 나무마다 고무관으로 연결돼서 한 곳으로 모이는데요. 나무에서 한두 방울이 똑똑 흘렀는데 모이니까 많네요. 와 대박! 진짜 많이 모였는데 요거는 하루에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요? 요거는 하루에 많이 나오면은 요 정도까지 나와요. 하루에 그 정도나 나와요? 네. 시간이 오후가 좀 늦어지면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추워지기 시작하면. 진짜 자연의 신비인 것 같아요. 자기들 죽지 않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선에선 주고 그 이상이 되면 안 주고. 자, 이렇게 모아진 고로쇠 수액은 미살리 마을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보내질 채비를 합니다. 비가열 살균 처리로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일거리가 없잖아. 시골에 운동 삼아 할 수 있는 게 이게 고르쇠 쓰기다 보니까 아주 효자 노릇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업한 고로쇠는 어떻게 하면 좀 오래 먹을 수가 있을까요? 김치냉장고 같은 데 넣으면은 한 3, 4개월 정도 보관해 놓고 먹을 수 있고요. 더 오래 드셨다가 드실 날이면은 바로 받아 가지고 급냉을 해 놨다가 몇 개월 여기 있다가 드실 찌개 꺼내서 녹여서 드셔도 좋아요. 이게 봄에 나지만 그래도 더 오래. 네. 좀 그래도 몇 개월. 아주 좋죠. 고로쇠 드셔 보셨어요? 네. 자, 그만 드세요. 이래야 돼. 에? 왜요? 저 이제 다섯 방울 먹은 것 같은데. 고로쇠도 달고 신기하지만 그보다 더 맛있는 커피도 있어요. 커피요? 예. 갑자기 커피? 고로쇠 수액과 커피요? 안녕하세요. 되게 맛있는 커피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니 근데 커피가 다 거기서 거기지. 맛있는 커피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물을 섞어야 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고로쇠를 넣어서. 에? 커피에 고로쇠를 넣는다고요? 그야말로 수액 넘치는 커피 맛일 것 같은데요. 특별히 뭐 단맛을 첨가하지 않아도 맛있는 묘한 커피 맛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고로쇠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고로쇠 아메리카노인데요. 진짜 달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어? 진짜 은은하게 단맛이 있네요? 여기 시럽 카페에 쓸 필요 없겠어요, 진짜로. 시럽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 펌프는 뭐예요? 시럽인데요. 아니, 시럽이 필요 없다 그러셨잖아요. 아. 아, 고로쇠 아메리카노에는 필요가 없고 다른 아메리카노에는 이제 필요로 하시는. 이 뽀얀 음료의 정체는 바로 고로쇠 막걸리. 어머니 이거 무슨 맛일지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알겠습니다. 오. 막걸리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되게 가벼우면서 고로쇠의 그 단맛인 거잖아요. 네네. 천연 단맛. 오, 좋은데요? 또 젊은 층의 또 대표로서 MZ 세대한테도 굉장히 잘 맞는 가볍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막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어 보여? 젊어 보이다 못해 어려 보이지 않나요? 20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20대 같아 보이잖아요. 에? 아, 네, 20대 같아요. 이 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인제 고로쇠 수액 맛보러 오세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하는 시기,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봄이 전해집니다. 봄처럼 짧고 귀한 만큼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고로쇠의 물, 인제에서 만나보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은양읍 대곡리 한실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사연댐 안에 수몰 지역 바로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제 뒤로 사연댐의 물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울산에서 가장 오지 마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한실마을에서 특별한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자 영화제 기획자이고 또 사진작가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한실마을의 터줏대감이십니다. 백승욱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요. 예. 그 여기 한실마을이 고향이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6.25 중에 탄생을 해가지고. 네. 저 아래 있는 그 대곡리 380번지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 작가님 사시던 집은 지금 그 물 속에 잠겼습니까? 지금은 그 갈수기라서 그게 나와 있지만은 네. 본래는 물 속에 잠깁니다.
있고 한실 마을이 그러면 전부 몇 가구 정도 됐습니까? 원래 이 한실이라는 이름이 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88가구가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네, 그죠? 많이 많이 살았죠. 학교도 있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여기도 옛날에 학교였다 그러던데요. 아, 이거는 이제 사연댐이 만들어지고 마을이 수몰되면서 그러니까 이 마을이 15가구가 여기에 남았어요. 근데 그때 학생이 8명이 있어가지고 그 8명을 위해서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수몰되기 전에 한실 마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실 마을이 참 재밌어요. 어떠냐면 한실 마을은 이 마을 복판으로 대곡천이 시어자로 흘러갔어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시어자로 네.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그 산 쪽으로는 마을이 있고 이제 내 쪽으로는 이 논밭이 있고 그런 마을이었고 88가구니까 이 3m 모두 마을이 흩어져 있었고 또 집승촌이 아니라서 여러 성을 가진 사람들이 차츰차츰 모여들어서 이 마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이 굉장히 좀 평화롭고 이 화기로웠습니다. 그 댐을 만들고 나서 예예. 이제 방구대 안각화가 발견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댐 만들기 전에 선생님 어릴 때 예. 여기 계실 때 선사 시대의 바위 그림 방구대 예. 안각화가 있었다는 거를 뭐 이렇게 그때는 뭐 몰랐습니까? 저희들은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안각화가 그 앞에 대곡천이 흐르고 뒤편에 이제 이 그 안각화 있어서 어린 애들은 그게 좀 보기가 좀 어려웠고 어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안각화 발견되고 나고 발표되고 난 뒤에 아, 나 그거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와보니까 공기도 맑고 예예. 야, 저기 산에 새소리도 막 짹짹짹 들리고 그죠? 정말 산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정말 하루 종일 있어도 차 소리나 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예. 반딧불도 많았고 아. 뭐 오만새들이 그냥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요즘은 좀 이 차량 왕래가 좀 많으면서 반딧불이 좀 숫자가 적어진 것 같아요. 여기 아직 반딧불이도 있습니까? 예. 이야. 여기 한실 마을에서 예. 작가님께서 그 산골 영화제도 개최했다고 예예. 들었는데요. 예예. 2011년 봄에 그 이제 인문학을 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놀러 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야 여기는 영화를 한 편 상영하면 너무 멋있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이고 예. 그 음향도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하면 아주 그 감정적으로 풍부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럼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네. 제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영화제를 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요? 예. 예? 저기 보면 오동나무 두 개가 있죠. 예, 나무 예. 나무 있군요. 예, 오동나무 두 개를 연결하는 스크린을 달았습니다. 야, 그 사람들은 이쪽에 쭉 앉아 갖고 이제 저 스크린을 봤겠군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한 300명 정도 앉을 수 있고 꽉 맞네요. 차면 500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내에서 이렇게 영화를 볼 때는 예. 이렇게 뭐 바람 소리, 물 소리, 뭐 새 소리 이런 게 그냥 영화 스피커를 통해서 듣잖아요. 예. 와, 여기는 영화 딱 보면 그냥 바람 소리하고 뭐 물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이런 게 그냥 뭐 바로 옆에서 바로 들립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영화를 상영 중에 예. 보름달이 쑥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예. 그때 해필 무슨 특별한 보름달이었어요. 보름달 크게 볼 때겠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이 달이 저 산 사이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풍경이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 선사인의 암각화가 있는 예. 이 깊은 골짜기에서 예. 그 스크린을 떡 걸어놓고 영화를 본다 생각하면 예. 그 뭐 누구라도 한 번쯤은
와보고 싶겠습니다. 그 산골 영화지 본래 자연 속에서 그 현대 종합 네. 그 예술을 즐기는 게 산골 영화지 목표입니다. 그 지금 그 여기 제 손에 예. 사진첩이 있거든요. 예, 사진첩. 예, 예. 작가님께서 고향 한실마을을 사진을 찍어서 예. 전시를 했던 그 사진입니다. 예, 예. 작가님, 예. 그 어떻게 해서 한실마을 전시회를 그래 하시게 됐습니까? 2015년에 예, 예. 2015년에 제가 한 2년간 이 마을을 사진을 찍어서 250주년을 기해서 이 사진집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실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다른 지역에서도 좀 보고 또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예. 그렇게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구대 암각화를 사진을 찍어서 예, 예. 전시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 하시게 됐습니까? 예, 이제 방구대 암각화가 이제 저희들 마을하고 실제로는 한 직선 거리로 500 내지 600m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이 있고 그 저로서는 상당히 경외의 대상이고 제가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한번 저거는 꼭 찍어서 예, 어떤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많았죠. 예. 그러면은 잠시 예. 방구대 암각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전시장으로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면 질병에 딱 쓰는 것 같잖아요. 예. 참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또 여기는 호랑이 포범이 있는데 이미 봉고래가 그리고 난 뒤에 포범을 그린 흔적이 이렇게 보이죠. 돌을 이래 쪼은 그 흔적들이 그죠? 아주 세밀하게 잘 이래 나타나 있네 그죠? 그렇죠. 이 암각화를 만드는 기법이 각각입니다. 다르게 이거는 쪼아서 만들었고 쪼아서 만드는 부분 이거는 쪼아가지고 다시 갈아가지고 쪼아서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제 기법의 변화도 볼 수 있고 이거는 고래가 지금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가는 그 그림이죠 그죠? 자세히 이 사진을 찍고 이래 보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마치 그 큰 상처가 난 듯이 이렇게 크레기가 있는데 아 예. 그림에 금이 있군요. 예예. 예. 사진으로 찍어 보니까 이렇게 그림에 금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잘 볼 수 없어요. 근데 사진이 워낙 정확하게 찍히다 보니까 아주 실금 같은 게 쭉 이렇게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각화에 햇빛이 네. 들어왔을 때 찍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암각화는 그 표면이 아주 옅기 때문에 햇볕이 비스듬히 비칠 때가 아니면 그 보이지 않습니다. 방구대 암각화에 햇빛 들어오는 시간이 하루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대체로 오후 3시 반부터 한 5시 반까지 그 사이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찍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시간에 맞춰 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흐린 날 또 찍어 놓으면 전혀 이 그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암각화 사진 예술은 빛의 예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예. 방구대 암각화를 이렇게 보시면서요 예, 예. 남다른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실제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예.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 보입니다. 예. 그 암각화의 질감이라든지 제작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70년 전에 어떻게 그 기구도 좋지 않을 텐데 어떻게 섬세하게 이렇게 색이었으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바위에서 어떻게 그렸을까 그런 생각들을 절로 하게 됩니다. 작가님께서 사진을 통해서 꼭 이렇게 뭐 추구하고 싶다 예. 또 아니면 이런 사진을 꼭 찍고 싶다 하는 그런 뭐 작품 세계가 있다면 어떤 뭐 작품 세계가 있습니까? 우선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실이라는 곳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암각화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제가 트라우마 그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찍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 이 한실 마을을 떠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떠나서 적응하는 과정이 큰 트라우마였어요. 어린 시절에. 예.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는 한실마을의 사진을 찍게 했고 투라마라는 사진을 또 찍게 했고 그리고 이 안가카를 찍어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나를 치유하는 한 방편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사진은 그죠? 예. 그것도 고향을 잃은 어떤 사람들의 예, 예. 어떤 트라우마를 예. 치유하는 예, 창의적인 방법으로 치유해가는 아,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군요. 예, 예.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와, 이 참 골짜기에 있는 이 한실마을이 예. 정말 많은 그 어떤 사연을 간직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술의 예. 그 어떤 동력이 된 것이죠. 아, 그래서 저 댐 이름이 그 사연 댐인가요? 예, 예. 작가님의 작업을 통해서 이 한실마을과 또 방구대 안각화가 더 멋지게 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실마을의 산골 용화지를 기획했고 또 한실마을과 방구대 암각화 사진전을 개최했던 백성욱 작가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